뭐 좀 해줘라 이 말을 못해. 근데 지금까지 말을 못했지만 말을 못하고 있는 그 친구를 보고 예를 들어서 옆 친구가 손을 내밀어줘. 먼저. 그렇지. 야 이런 방법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당 가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이제 기인으로 식당 가실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인. 그렇죠. 알려드릴까요? 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2024년 대박나는 띠와 나이, 내년에 30살이 되는 돼지띠 의뢰생. 축하드립니다. 우리 의뢰생들이 정말 지금부터 운 들어왔어. 30살 우리 의뢰생들이 주관도 뚜렷하고 내가 이거를 하고자 하면 진념이 있게 하고 뭔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뚝심도 있고 의외로 얘는 이 업종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저 업종이 너무 잘 맞는 거야. 우리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만나잖아. 너무 재밌게 일을 해. 그동안에 또 오래지. 올해 한동안은 조금 얘네들 주춤했어. 맞아. 방황도 하고 좀 갈팡질팡도 하고 그러다가 맞아. 학원도 다녀보고 또 이게 시험도 봐보고 그랬는데 이제 폈어. 어디를 가든가 정말로 회사에서 인정받는 아이들 인정받고 열심히 해.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직장을 한번 선택을 하잖아. 이 직장에서 승승장구한다. 아 그럼 기인이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얘네들은 귀인이 친구야. 아 어떻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끌어주는 거야. 아... 예를 들어서 나 이 일 하는데 너도 이거 한번 해봐라. 오... 이래서 친구가 데려가서 친구가 귀인이 돼서 발복이 되는 거야. 오... 그래서 얘는 이제 한 우물만 파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얘네들은 안정적으로 갈 날밖에 없다. 올해 그 좀 어렵고 힘들었던 그 방황의 시기가 그 의뢰생들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어. 노는 것도 힘들었어. 아, 내가 뭐 하고 있지? 한순간에 정신이 버뜩 들어. 그래서 어딘가에 면접을 봤는데 합격을 딱 하네? 근데 직장이 너무 좋네? 정말 나하고 적성이 잘 맞네? 그래서 배우려는 의욕도 강하고 잘하려는 의욕도 강하고 정말로 열심히 해서 윗사람들한테 이쁘게 보이고 이래서 그 직장을 만족을 해. 아. 그래서 오랫동안 다니게 돼.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열심히 배워서 나도 이런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 그것보다 좋은 거 없어. 대박이죠. 제일 대박이야.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주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야. 왜 금수저들은 금수저들끼리 논다는 말 있잖아. 맞아요. 진짜 날라리들은 날라리들끼리 놀잖아. 층들이 다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어디 고대, 연대, 서울대 이런 데를 보내려고 하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야. 왜? 옆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치요? 그래서 얘네들은 친구가 귀인이야. 배신을 안 해. 얘네들은 딱 자기만의 주관이 있어. 의뢰생들이. 딱 이거다 싶으면 누가 뭔 말해도 아니야. 얘 친구 말해도. 그리고 의리가 굉장히 강하다. 자기 고집이나 직성이 강한 만큼 그것도 강해. 그래서 참 복을 많이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이 애들이야. 감사합니다. 네, 의뢰생들이. 자 그리고 마지막 자 57세 원숭이 아... 무신생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무신생이 올해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작년에는 그나마 좀 나았어.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다 노력을 해봤지만 지키질 못했어. 그래서 거의 다 막 다 날아가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죽을 만큼 힘들었다 표현이 나오고 금전줄 다 막히고 집도 날리고 사업도 안 되고 또 자식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제정신을 살 수가 있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신령님들한테 매달리고 기도하고 계속 그러는 거지. 근데 무신생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계속 힘들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 근데 우리 무신생들이 느낀 게 뭐가 많아 올해.
내가 어려울 때 얘한테 도와줬는데 얘는 나한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모른 척 해주네. 아,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이제 그렇지. 결단을 하는구나 이제. 이제 마음을 먹어. 그리고 사람들을 쳐내. 이게 무신생들이 성격이 보통 아닌 거 알죠? 원래 세기도 하지만 무신생들은 여자들도 장난 아니게 세요. 그런데 여기도 좀 이렇게 신당에 우리 법당 같은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고 의지를 많이 하죠. 근데 그동안은 잘 풀려왔지만 작년에 진짜 너무 힘들었잖아. 그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이야. 내년. 이제 내년부터 이 사람들은 흩어졌던 문서 아니면 뭔가 관제에 걸려서 묶였던 거 이런 것들이 실타래 풀리듯이 하나씩 하나씩 쫙 풀리는 와.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내가 정말 애물단지로 생각했던 자식이 있을 거야. 그 자식이 이제는 뭔가를 깨달아. 그래서 자기도 뭔가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정을 찾는 수전이다. 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너무 좋네요. 그쵸. 본인도 풀리고 자식도 풀리고. 그쵸. 그래서 올해 힘들었던 거 이제는 좀 내려놔라.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있고 주변 지인들을 좀 바꾸고 그러면서 네 운이 자꾸 바뀌어가면서 묶여있던 것들이 풀린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금전에 지금 제일 시급해. 아, 원래는 이 자존심이 강해갖고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 뭐 좀 해줘라 이 말을 못해. 근데 지금까지 말을 못했지만 말을 못하고 있는 그 친구를 보고 예를 들어서 옆 친구가 손을 내밀어줘 먼저. 그렇지. 야, 이런 방법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냥 오다 가다 이렇게 이제 얼굴만 알고 인사나 하는 정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네 듣고 아 그러면 내가 뭐 좀 도와줄 거 없어요? 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국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이 바뀌는 거야. 이 좋은 인재가 나하고 인연이 됐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안 좋았던 나하고 좀 내가 많이 했어도 나를 모른 척 했던 사람들이 자연 떨어져 나가고 좋은 인연들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운기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무신생들이 그동안 너무 고생했던 거 진짜 포상이라도 받듯이 정말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무신생들은 진짜 전원 법당에 등이라도 하나 키든 초를 키든 정말 그렇게 해서 믿고 가라. 초가 맞는 사람도 있고 등이 맞는 사람도 그쵸?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 무신생들은 제일 좋은 게 부처님 불쌍히 부르기는 거. 부처님 불쌍히 부르기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내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고 싶다 그러면 무신생들은 초를 키고 있다 그러면 이런 그 수정체에 자기 이름을 딱 새겨놓고 진짜 원숭이들은 나만의 이런 게 있어야 돼. 꼭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얼마나 밝고 환하고 깨끗하고 예뻐요. 네. 여기에 꼭 불을 밝히시고 이 제자가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바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갑진년에는 우리 무신생들이 대박 나시길 이 숙당 아씨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